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복지 대책은 없을까요? 다양한 정책은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조은혜 기자입니다. 연탄 한 장에 온기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유난히 혹독하게 느껴지는 이들, 바로 에너지 빈곤층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 이를테면 노인, 아동, 청소년 등등 또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실외 활동보다는 실내에 거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죠. 저소득층은 노후주택에 거주해 난방 효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거기에 난방비 부담을 피하려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바로 요즘이 에너지 복지에 대한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을까? 관련 부서를 찾았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난방 연료, 연탄, 등유,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5억 원이며 17,000 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은 연탄 지원, 등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입니다. 이중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한 가구에 10만 원 정도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에너지 바우처는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난방 연료 지원 제도도 있지만 다른 정책을 예산적으로 보조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이와 반면에 삼척시에는 조금 특이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연탄 보일러 교체에 비용 부담을 느끼자 지자체에서 조례까지 갖춰놓고 맞춤형 복지에 나선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이렇게 뭐 빈곤층이라든가 중기초 차상위 뭐 이렇게 또 고령자나 그 저소득 가구 있잖아요. 그런 가구들한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니 그분들이 그 지원받은 분들의 그 굉장히 그 비용 면이나 뭐 이런 면에서 그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아요. 근데 지금 그 우리 시에서 지금 이걸 한 18년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탄 그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도 이런 그 감소하고 있지만 그 빈곤층이나 뭐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겁니다. 네. 판에 찍은 듯한 천편일률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자층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현실화해 에너지 빈곤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양한 에너지 복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빈곤층이 느끼는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